개인의 시선이 대구로 향합니다. 2001년 지방 최초로 설립된 전시 컨벤션 센터라는 자부심으로 전시 컨벤션의 메카로 자리 잡은 대구 엑스포. 한자리 투자국장 김태훈입니다. 오늘 엑스포 제2001 시장 개관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간의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제2전 시장은 7월부터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협의 보상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함께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창장 주식회사 한진중공 권영진. 네, 최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최종의 문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1년 정도 연기가 되어서 내년 5월 달에 합니다만은 당초에 유치할 때 약속이 지금 1전시회장과 같은 1층 바닥 면적을 하나 더 짓기로 하고 우리가 가스통해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과연 이것을 예정대로 지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역사회의 한결같은 뜻을 받들어서 오늘 이렇게 제2시장 전시장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전시장 개관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권영진 시장님과 우리 서장은 엑스코 사장님 또 황희아 한진중공업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우리 큰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구의 엑스코가 전 세계의 마이스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엑스코가 이제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마이스 산업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우선에 이런 좋은 전시관을 만드는 권영진 시장님 자기 동거 했다 하는 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뚝심 있네요. 하여튼 권 시장님은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다니면 정말 대단합니다. 저런 분이 대구에 왔다 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이와 같은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경북 보고 자꾸 하락하는데 대구 경북 한몸이거든요. 원래 저 그린 에너지 저것도 우리 경북에서 하는 겁니다. 경북에서 원래 4개 계획이 돼가 있는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개발뿐만이 아니고 발전소를 시공한다던가 아니면 또 관리 경력을 다각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이 업체를 IN5 외에도요, K5 나왔고 소나타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컬러 구현이 다양하기 때문에 건물 외장재로입니다. 네, 굉장히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